했는데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네. 아주 인형 속눈썹이 따로 없네. 아, 마무리는 미스트. 촉촉해.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. 이서야. 뭐야? 이 생각지도 못한 전개 흐름. 현우 오빠? 지금 출근해? 좀 늦었네. 여기 무슨 일이야? 네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와봤지? 헤어진 마당에 무슨 전화를 받아. 오빠랑 나랑 무슨 할 얘기를 했다고. 난 할 말 많은데. 난 없는데? 왜 이래, 가까이 오지 마. 너 그새 남자 생겼더라? 그게 무슨... 안 그래도 맨날 옆에 붙어다니는 권혁 새끼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젠 딴 새끼 차 타고 오더라? 난 그것도 모르고 네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.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 바꿔 끼고 다니고. 재밌냐? 나랑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 오빠잖아. 왜 이래, 이러지 마, 나 출근해야 돼. 그래서 계속 연락했잖아, 이씨. 네가 안 받았잖아. 나는 원래 헤어지면 차단해. 아, 왜 이래 진짜. 그 새끼랑 사겨? 무슨 상관이야. 비켜. 이미 나 만나고 있을 때 바람 피우던 거 아니고? 진짜 찌질하다. 무슨 상관이냐고. 문 열어. 오빠 이러지 마. 지금 제정신 아니야. 문 열라고. 비상키 어디다 뒀어? 그런 거 없어. 그럼 네가 얼른 열어. 싫어, 안 열어. 좋은 말로 할 때 열라고. 우리 집 들어가서 뭐 하게. 그걸 꼭 말로 해야 돼. 아, 진짜 또라이 아니야? 오빠 네가 먼저 나랑 헤어지자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.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? 이 미친년이 진짜 보자보자니까. 그러지 마! 이거 그래. 아, 니 진짜 이씨. 하지 말라. 네 혐의가 더 추가되지. 가만 안 있을 거야.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. 죽었어 그랬지. 네, 쉐리샵 기획1팀입니다. 네? 큰일은 아닌 거죠? 네, 제가 팀장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. 네네, 그래요. 내일 봐요. 저 팀장님, 오늘 유니서 씨 못 나온대요. 왜요? 어디 아프대요? 아니, 그게 아니고 저 좀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. 경찰서요? 네, 그게 전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네요. 요즘 안전이별이 어렵다더니. 하여간 요즘은 얼굴 예뻐도 살기 힘들다니까요. 어디 경찰서요? 아, 그 강남 경찰... 어? 팀장님! 팀장님! 아, 내일 모레가 라이브인데 다들 어쩌자 하는 거야? 아, 세게. 이서 자리 없던데 혹시 어디 있어요? 비켜야죠.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요, 형사님?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막 협박하려 했다니까요? 그리고 손목 보이시죠? 부은 거 안 보이세요 지금? 아가씨,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. 폭행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는 인정되기가 어렵다니까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. 범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거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범죄자지. 결국 아가씨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고 겁만 주다 끝낸 거잖아요. 그게 형사님이 안 왔으면 그냥 이렇게 끝났을지. 진짜로 제가 저놈한테 당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.
아가씨. 아가씨 마음 진짜 충분히 알아요. 제가 지금 당장 합의하라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긴 아시나 봐요. 지금 제 머리에 피가 거꾸로 썩고 있거든요. 나 진짜 아가씨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. 성현우 씨 초범이에요. 강제추행으로 기소해봤자 기껏해야 벌금이라고요. 그런 거 제 귀 하나도 안 들어거든요. 저 합의 안 한다고요. 콩밥 먹일 거라고요. 콩밥이 그렇게 쉽게 먹는 게 아니라니까. 계속 갈수록 본인만 변호사 비용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기껏해야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. 억울하잖아요. 차라리 합의하는 게 서로서로 좋지 않겠어요? 저 남자분도 뉘우치고 있대. 원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. 네? 착한 사람이요? 요즘 저렇게 멀쩡한 남자들 경찰서 많이 와요.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안 받아준다고. 지금이야 물론 밉고 무섭고 하겠지만 어쨌든 아가씨도 저 남자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남자니까 저를 뭐 욕하고 때려도 된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 지금?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무튼 이번에 합의하면 저 남자분도 다시는 윤희서 씨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. 저 합의 안 한다고요. 폭행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요. 윤희서 씨 변호 대리인입니다. 윤희서 씨는 형사처벌을 강경히 원하고 계시니 그대로 진행해 주시죠. 그리고 저희 측에서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요.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. 백마타 왕자도 오늘의 차선호만큼 멋있을 수가 없었다. 어떻게 알고 왔어요? 현지 씨가 얘기해줬습니다. 변호사님은? 지난 형이에요. 윤희서 씨는 걱정할 거 없어요. 이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막 엄청 심각한 건 아니에요. 괜히 저 때문에 일을 너무 키운 게 아닌가. 변호사님까지 부르시고. 지금 이게 엄청 큰 일이 아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막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일 모레가 라이브인데. 라이브인데? 저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윤희서 씨는 도대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? 네? 전 남자친구라는 새끼한테 맞고 와서 손목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다쳐서 한다는 말이 겨우. 죄송해요.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 해도 윤희서 씨 신상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. 그대 생각이 나요. 혼자 부를 수 있겠어요? 네, 괜찮아요. 감사해요. 뭐야 두 사람?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건 더 바랄 수도 없어서 그냥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줘요. 마지막일지 모르는 순간이잖아요.